대학 시절부터 꿈꾸던 카페 창업을 위해 회사를 박차고 나온 주현 씨. 얼마 되지 않아 인싸카페로 입소문을 타며 전 직장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코로나19로 카페가 썰렁해진 요즘, 월급 받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러다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빚만 덩그러니 남을 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목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안심제도죠. 연 최대 500만 원 소득 공제, 공제금 압류 금지, 연복리 이자 지급, 고객복지 서비스 등 든든한 혜택도 함께합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신규 가입하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1년간 월 2만 원씩 지원합니다. 월 납부금과 더불어 24만 원을 추가 적립받게 되는 것이죠.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은행, 중소기업 중앙회 등 가입처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666-9988로 문의하세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이 작은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